안녕하십니까, 소모50입니다. 자, 국내에서 제가 놓치고 결국 해외판을 구매한 작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라스트 액션 히어로입니다. 스틸북이 국내에 굉장히 짧게 나와서 저도 구매를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뭐 국내에 수입되어 있는 스틸북 자체가 굉장히 적은 양이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정도죠. 이 작품도 그렇고 백드래프트, 분노의 역류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에 사실 이 영화는 흥행이 실패했던 영화예요. 93년도 존 맥티어넌 감독이고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에프 모레이 에브럼, 찰스 댄스 등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사실 기대가 많았던 영화예요. 왜냐하면 존 맥티어넌은 이 영화들 전에 다이아드 1편, 프레데터 같은 영화들을 통해서 당시엔 굉장히 긴박감 넘치는 스릴러, 액션 스릴러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아놀드 슈왈제네거 역시도 당시에 80, 90년대 하드바디 액션물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터프한 액션 영화들 찍는 영화로 예상이 됐었던 거죠, 처음에는. 근데 여기 보면 영화 포스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에 등장하기 때문에 당시의 영화 속 세계, 액션 스릴러적인 영화 속 세계와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판타지 장르물에 대한 오마주이자 비판을 담고 있는 뭐 그런 장르의 독특한 영화입니다. 뭐 잉그마르 베르만의 제7의 봉인 같은 영화도 이 영화를 보면 패러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영화이고 코미디에 가까운 영화죠. 그 당시 관객들에게, 전 세계적인 관객들에게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던 그림은 액션 스릴러 같은 영화를 기대했었는데 영화가 나온 건 이제 그런 영화에 대한 풍자를 많이 담고 있는, 액션물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가 됐으니까요. 예, 북미판 아마존에서 제가 직구한 타이틀을 보고 계신데요. 뭐 스틸북입니다. 이 뒤에 다행히 영문으로 나와 있죠. 예, 이제 국내랑 미국이랑은 같이 뭐 코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어차피 코드 오래요. ABC 다 쓸 수 있는 그런 코드로 시작이 됐고요. 4K 울트라 HD만 예, 그 자막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질나서 덥석 구매를 해버린 라스트 액션 히어로 북미판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비닐을 벗겨야겠습니다. 안에가 딱딱딱딱 소리 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배송 과정에서 뭔가 디스크가 빠졌나 봅니다. 네, 스틸북 자체는 뭐 아주 상태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게 얇은 느낌이네요. 약간 종이가 있고요. 아우, 딱 보는 것도 신경 쓰이네. 빠졌어요. 네, 지금 보니까 4K 디스크가 빠져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케이스는 뒤에 이제 슈왈제네거의 이제 영화 극장에서의 액션 장면이군요. 그다음에 영화에 이렇게 주 등장 인물 두 사람, 두 주인공이죠. 잭 슬레이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슈왈제네거가 추억의 배우 앤서니 킨의 모습도 보이고요. 일러스트 이미지로 당시에 사용됐던 그런 포스트 이미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디지털 코드가 이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제 미국판이니까요. 액션 히어로. 요거 이제 4K 버전의 디스크예요. 4K 버전. 4K 버전. 일반판 블루레이 보시면 이제 슈왈제네거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있는 들어 있습니다. 뒷면 이렇게 보셨고요. 맞습니다. 네, 박스세트 열어봤고요. 이제 뭐 내용물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여러분들은 라스트 액션 히어로의 4K 블루레이 디스크 메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북미판입니다만 국내판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진 않네요. 자, 셋업을 보시면 영어 돌비 애트모스 7.1 채널, 5.1 DTS HD, 스테레오, 체코, 프랑스어, 퀘벡 프랑스어군요. 독일어, 헝가리어, 이탈리아, 폴란드어, 스페인어, 태국어 이렇게 수록되어 있군요. 서브타이틀은 영어, 중국어, 체코, 뭐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어 지원되고요. 노르웨이 등등 있습니다. 자, 씬 장면 선택을 보시면 오른쪽에 썸네일이 등장하고 있고요. 네, 앤서니 퀸도 보입니다. 총 16장면이 있군요. 16장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엑스트라스는 부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리지널 비하인드 스크린 씬 피처렛 삭제, 그다음에 대체 장면, 비건 바이 ACDC 음성 해설, 극장용 예고편이 수록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보편을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콜롬비아 로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전체 상영 시간은 2시간 10분 55초입니다. 네, 4K답게 뭐 정보량은 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뭐 연식이 있는 90년대 영화니까요. 네, 영화 이 매니아 소년이죠. Sex sword fights madness ghosts, and in the end everybody dies. Shakespeare's Hamlet couldn't be more exciting. 약간 뭐 필링 그레인 같은 것들은 느껴집니다. 네. 또 뭐 애슬리 퀸이군요. Frankie, why you keep on with the insults? I would never insult. 영화와 안 영화 안과 바깥을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설정이죠. 이 장면은 좀 어둡게 느껴지네요. 찰스 댄스가 이제 왕자의 게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때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었죠. 이 양반이고요. 정보량은 많습니다만 뭐 연식이란 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전체적인 상태가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좋은 편입니다. 어쩌면 이게 또 아동용 코미디, 가족 코미디 같은 면도 있는데 또 표현이라든가 설정은 과격한 면이 있어서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황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당시 실패한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영화가 시가 쓰고요. 자, 어디 이제 엑스트라스를 보도록 하죠. 자, 오리지널 비하인드 씬스 피처렛. 네, 일단은 영상이 딱 보시면 이제 과거의 영상이란 걸 아실 수 있고요. 소리도 좀 작게 들립니다. 네, 6분 36초고요. And director John McTiernan present Columbia Pictures' new action adventure fantasy, Last Action Hero. It's a bomb. 과거 영상이죠. 지금 홍보용 영상이네요. 과거에 이제 영화 제작 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삭제와 대체 장면. 역시 플레이홀 모두 재생이 있고요. 총 6개의 장면이 얼터네이트 엔딩까지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저 중에 삭제와 대체 장면은 9분 8초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고요. 6개로 분할되어 있어요. 챕터를 넘기시면 다음 삭제 장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화제 상태 같은 거는 삭제 장면이지만 괜찮네요. 그 다음에 당시 주제가로 사용되었던 AC/DC의 빅건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수록되어 있네요. 네, 영화 주제로 사용되었던 거죠. 감독 음성 해설이 있고요. 네, 북미판이지만 뭐 국내판과 동일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역시 존 맥티어넌 감독의 음성 해설이 지원이 됩니다. 사운드 퀄리티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단독 음성 해설이 수록되어 있고 한글 자막도 지원이 되네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극장용 예고편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 보지 않을게요. 자, 일단은 뭐 한국 어판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만 북미판 블루레이
2D 버전들 네, 지금 하겠습니다. 국립판 2D 일반 블루레이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뭐 일단 뭐 설정만 살펴보죠. 뭐 본편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디오는 영어, 프랑스어,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수록되어 있군요. 자막은 북미판은 영어, 그 다음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장면 선택은 총 16개, 예, 총 16개가 이렇게 작은 썸네일로 쭉 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 프리뷰스. 그래서 뭐 다빈치 코드, 뭐 고스트버스터스, 뭐 클로스 인카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영상이 없네요. 네, 2D 블루레이에는. 그래서 어차피 국내판의 2D 블루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셜 피처는 4K 블루레이에만 수록되어 있어서 뭐 이 북미판에 굳이 뭐 재생이 물론 안 된다면야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재생이 4K를 재생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면 뭐 그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가영상 때문에 신경 쓰는 건데요. 네, 이상 북미에서 나온 스티북 버전의 라스트 액션 히어로 살펴봤고요. 4K 버전뿐만 아니라 2D 블루레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소마 시네마 소마 50입니다. 즐거운 블루레이 생활 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